대구에 아주 괜찮은 산과 또 골짜기가 꽤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그 계곡 중에서 아주 수성구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계곡에 나왔습니다. 계곡 옆에 텃밭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텃밭 주변에 보니까 이런 깻잎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얘들은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랐죠. 근데 아무도 채취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연에서 자란 이런 깻잎들 채취해 가지고 드시면은 아주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향도 아주 좋습니다. 이 깻잎을 따니까 깻잎 김치가 생각이 나네요.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돌나물도 늘 1년에 거의 뭐 가을까지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돌나물들이 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또 지나가 보면은 이게 깻잎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보니까 까마중이네요. 아, 까마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자라 가지고 지금 씨가 새까맣게 지금 됐습니다. 여기도 다 까마중이네요. 어릴 때 이 까마중 씨를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새까만 씨를 받아 가지고 단맛 때문에 답니다. 단맛 때문에 이렇게 훑어 가지고 먹죠. 요즘 먹을 게 많아가 잘 안 먹지만은 사실 이게 이런 게 몸에 훨씬 더 좋습니다. 맛이 좋네요.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또 이렇게 깻잎이 아주 무성하게 자란 녀석이 있네요. 자, 뭐 사람들이 안 따가니까 경쟁이 없습니다. 경쟁이.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따먹는 거죠. 야, 뭐 재배할 필요도 없습니다. 강 계곡 주변에 가면은 특히 텃밭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씨앗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깨가 깻잎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요즘 야채가 많이 비싼데 야채를 뜯어 오시면 야채값이 한 4-5배 정도 하잖아요. 그것도 농약 치고 뭐 비료 주고 해서 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, 주로. 근데 4-5배 뭐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거 먹는 것보다는 이거 먹는 게 이거 한번 먹는 게 이 마트에서 산 거 10번 먹는 거 거의 어떨 때는 20번 먹는 것만큼의 그 영양분이나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따간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면은 채취하셔서 드시면은 약 안 드시고 음식으로 뭐 건강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야, 물고기 많네요. 이게 물도 맑고 물고기 많습니다. 물도 이렇게 졸졸졸 내려오고 토요일 오후인데 너무 좋네요. 이렇게 나무 뿌리들이 물 깨끗하게 하고 물고기들이 큰 녀석들도 꽤 많습니다. 이게 주변을 보면은 드실 수 있는 산야초들이
제법 있습니다. 잠시 뭐 한두 시간만 나가도 뭐 한두 끼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충분히 뜯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깻잎이 아, 정말 많이 떨어져 있네요. 야, 뒤에 이렇게 빨간 색깔 나고 아주 향이 좋습니다. 야, 예. 계곡물 주변이라서 물도 깨끗하고 또 거기서 자란 깻잎이라서 아 이거 뭐 무공입니다. 청정 깻잎이죠. 보통 깻잎 저희 동네도 깻잎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. 비닐하우스 가면 농약 같은 거 많이 친다 하더라고요. 예, 근데 여기는 예, 아무것도 치지 않은 뒤에 조금 이렇게 벌레들이 끼 있네요. 씻으면 될 것 같아요. 예, 오늘 이렇게 예, 호박 하나 건졌고요. 또 이렇게 많은 깻잎도 채취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자 여기도 아주 맛있는 나물이 있네요. 보시죠 여러분. 제가 굉장히 많이 그 자주 방송해 드렸던 건데 자 한번 맞춰 보시죠. 무슨 나물이겠습니까? 예, 얘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뜯어 먹을 수 있는 삼지국화입니다. 삼지국화. 예. 아주 맛있고 향기로운 나물이죠. 장아찌를 해 드셔도 되고 이렇게 나물로 드셔도 되고 아주 좋은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보시죠. 가을에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순이 나오죠. 예, 더 보들보들하고 맛있습니다. 내일 맛있게 지인들과 함께 예, 요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맞네요. 예, 아주 여린 녀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조금 캐서 화단에 몇 뿌리만 갖다 놔도 번지니까요. 예,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. 자. 예, 강변에 이 밤나무가 있습니다. 지금 벌써 추석이 다가왔죠. 다음 주에 추석인데 이렇게 밤나무 밑에 아주 예, 정말 작은 알밤들이 이렇게 귀엽게 떨어져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뭐 먹든지 안 먹든지 너무 귀여워서 예, 듣고 싶네요. 자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예, 냇가에도 지금 밤들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예, 여기도 밤 떨어져 있고 여기도 아주 귀여운 알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. 네, 여기도 있네요. 자, 이쪽에도 두 개가 있네요. 예, 지금, 예, 산에 산행하시면 이런, 뭐, 한 줌씩은 밤 줍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아주 밤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용인 쪽에, 그쪽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 전부 밤나무예요.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밤을 딸 수가 없을 정도로 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거기 공짜로 많이 밤을 예,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번에 추석 때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산이나 들로 가서 자연을 즐기고 밤도 춥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되겠네요. 예. 아.
경치도 좋습니다.